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4세 아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태권도장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이 피해 아동에게 예전에도 학대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태권도장 관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4살 남자아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태권도장 관장 최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성 여전히 부인하고 계세요? 이유 없이 장난치신 건가요? 법원은 최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매트를 말아 세워놓고 4살 남자아이를 그 안에 넣어 10분 넘게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예전에도 이 같은 행동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아이가 운동하기 싫다고 하자 최 씨가 아이를 매트에 넣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최 씨가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은 이르면 내일 영상을 복원하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면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랬죠. 그럼 오늘 좀 딱히 얘기 나왔던 건 없던 도장이니까. 4살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장 관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